다음 뉴스입니다. 지난달 소비가 사상 처음으로 5달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. 소비자 주머니에 돈이 없고 불안한 미래에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죠. 소비만 그런 게 아닙니다. 생산과 투자도 줄면서 우리 경제의 빨간불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. 오늘 나온 경제 지표가 뭘 뜻하는지 배상윤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. 손님은 거의 없고 매장은 한산합니다. 코로나 이후 늘었던 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줄어든 겁니다. TV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예 안 사게 되더라고요. 필수품 위주로 사거나 아니면 요즘은 대여 서비스가 많이 발달해서 필요할 때만 대여해서. 지난달 소비는 전달보다 0.3% 줄어 3월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.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. 서비스업 소비는 늘었지만 상품 소비가 크게 줄었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화장품이나 커피 등의 소비를 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 혼자 사 먹으려고 하면은 덜 사 먹게 되는 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구나.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과 투자도 모두 줄어든 트리플 감소도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.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생산 회복 흐름이 더디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. 전체 생산이 감소 전환하였고 소매 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. 미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0.3포인트 떨어진 상황.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배성윤입니다.